네, 2017년에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29번의 어휘추론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긍심이 낮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휘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시험 문제 낼 확률보다는 이 글이 갖고 있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치불일치로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신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을 만큼 부정적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This is truly true for people. 이것은 특히나 부정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은 대절을 보여주었죠. Such people 체크하시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낮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확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한 이야기가, 그 실패한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금 낮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봐, 난 역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난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often underestimate their ability.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별표 칠한 이유는요, 이 단어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다 대학 갈수 없어. 라든가, 너 잘하는 게 뭐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로 설명하고 있죠. Such as bad evaluation work. 일터에서의 나쁜 평가.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disrespectful. 아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리마크. 언급인 거죠. 너 어떻게 그따위로 해?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 있는 그들이 누구였어요?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죠? 그들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는 이슨 뭐냐면,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장 안에 나왔기 때문에 순서 추론의 근거는 아니지만, 일단 적어 놨습니다. People with a low self-esteem. 이런 사람은 또한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데, 어떤 높은 위험?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자신이 우울해질 수 있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훨씬 더 평균보다 높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hurt,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나돋니 버돌소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처받는 것은 파란색 밑줄 친 어떤 개인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well-being, 즉 복지, 행복한 상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나 그녀의 physical health and quality, 사회적인 관계의 품질이나 신체적인, 실제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뭐 당연히 자기가 우울하고 본인이 막 자긍심이 낮아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 자체는 어휘추론이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가 뭐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단어의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지칭하는 바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사람들은 다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기억해 두시고, 요 이시 지칭하는 바 부정적인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디스가 뜻하는 바는 전체적인 내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디스에다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적고, 파란색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average risk being depressed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연결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this를 depressed로 받지 말고 depression 이렇게 쓰게 되면 우울증,
우울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바꿔주시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하나 더 잡자면, 이 글이 은근 논리성을 갖고 있죠. 왜냐면 지칭하는 대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딱 띄는 연결사는 없습니다만 내용이 이어지는 논리적인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풀기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9번 어휘추론입니다.